솔깃한데 바삐 만날 시간 미쳤어 Let's get out of here 벌써 넌 반 넘어왔지 이건 널 유혹하는 악마들의 속삭임 이 불빛나 내일 너에게 All gonna be good 수고하라 해 식무육이잖아 이런 날씨에 칙칙하게 들어가 있지 말고 Follow m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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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자, 틴탑의 컴백이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만 다시 한번 소리 질러주세요. 우후.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가수,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 틴탑이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릴게요. 틴탑의 새로운 컴백 앨범 포쇼 기념 발매 기념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저는 MC 하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지금? 자, 조금 전 6시에 우리 틴탑의 새 앨범의 모든 곡들이 공개가 됐고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좋아요도 누르고 또 제 댓글도 달고 열심히 스밍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들 스밍하고 오셨죠? 어떤 곡들이 제일 좋던가요? 당연히 휙은 너무 좋죠. 휙은 진짜 신나고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대중분들께서 앞으로 오늘부터 오랫동안 쭉 사랑해 주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수록곡 중에도 좋았던 거 혹시 있으세요? 어떤 노래 좋으세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 틴탑 멤버들과 함께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어떤 재미난 사연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려웠던 점들은 없었는지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자, 우리 멤버들이 조금 전에 첫 번째 타이틀곡 휙 무대를 아주 멋지게 보여주셨고 잠깐 이제 땀을 닦고 들어오셔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아무쪼록 끝날 때까지 저도 여러분들과 우리 틴탑 멤버들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요. 오늘은 우리 멤버들 멋있다, 잘생겼다, 잘한다 라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 쇼케이스 현장 직접 자리해 주신 분들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우리 멤버들의 예쁜 사진들 남겨주셔도 되고 멋진 장면들 짤도 만들어주셔도 되는데 한 가지 약속해 주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찍으신 사진은 절대로 SNS에 많이 많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함께 같이 여러분들도 홍보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틴탑의 새 앨범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주실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오늘의 주인공 틴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들어오세요. 소리 질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눈부셔. 눈부셔. 자, 틴탑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눈부시네요. 자, 우리 멤버들 앉으시기 전에 우리 팬분들께 인사 한번 멋지게 하고 앉아 볼까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틴탑입니다. 우후. 자, 멤버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이제는 편하게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 틴탑이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새 앨범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는 자리 팬 여러분들께 한 분씩 차례대로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키 씨부터.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틴탑의 리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후!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뵙겠습니다. 틴탑의 니엘입니다. 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틴탑의 창조입니다. 아, 이렇게 우리 또 틴탑 오랜만에 뵙는데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요. 더 잘생기셨어요. 아니요. 그러게. 겸손하셔라. 우리 리키 씨, 네. 오랜만에 컴백하셨는데 컴백 소감 어떤지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컴백한 이유는 바로 이제 엔젤분들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해서 많은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빨리 또 우리 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천지 씨도 일단 이렇게 현장에서 팬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도 되고 있는데 지금 네. 기분 어떠신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또 저희 틴탑이 이렇게 네 명이서 완전체로 다시 무대에 서게 될 수 있었다는 게 네.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팬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있는 거지만 이렇게 또 무대를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요. 네. 소리 많이 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니엘 씨는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괜찮은가요? 네, 오늘 컨디션 너무 좋고요. 네. 네, 저도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팬분들과 함께 또 추억을 만들 생각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함성 소리 그리고 또 우리 멤버들에 대한 멋있는 표현들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팬 쇼케이스의 문을 열어준 타이틀곡 휙이라는 곡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래 어떠십니까? 아, 정말 음악 천재들이에요. 우리 팬 여러분들이 그리고 대중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노래를 잘 선택해서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럼 우리가 일단 뭐 1단계로 그 어떤 앨범인지 우리 팬 여러분들께만 먼저 좀 같이 보여드리는 순서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바로 새 앨범 언박싱을 준비해봤습니다. Let's go! 예스! 언박싱! Yes, go! Yes, go! 자, 와우! 자, For Sure 앨범이 지금 우리 리키 씨와 제 사이에 네.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리키 씨가 직접 네, 자, 이 성스러운 앨범을 직접 들고 네. 자, 한번 개봉을 살짝 조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표지부터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표지를 보시면 네. 이렇게 정말 이번 앨범 노래 컨셉하고 딱 맞는 그런 앨범의 네. 표지입니다. 뭔가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하고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앨범 표지입니다. 자, 한 장씩 우리가 살짝 뭐 느낌상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런 사진들이 자 들어가 있고요. 아, 정량하다, 정량해요. 좋습니다. 네, 단체 사진 있고요. 자, 두 번째 장도 열심히 또 우리 멤버들이 작업을 하신 결과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다 보여드리면 또 실제로 받았을 때 감동이 조금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구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자, 저희는 이제 또 이번에 스티커를 또 넣어놨고요. 네네.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작은 자그마한 이제 포스터
사진이 야 알차다 알차다. 오 좋은데요? 저거는 나도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네. 아 진짜요? 네. 와 아주 멋있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개인적인 이제 포토카드. 아 포토카드 포카 당연히 있어야죠. 창조네요. 자 뒷면 아하. 아, 네. 안녕 야. 안녕. 포토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 안녕. 훈훈하다 훈훈해요. 자 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자, 이 외에도 저희 네. 또 이제 개인 CD가 있어가지고 네네 개인별로 이제 CD가 있는데 공개됐잖아요, 그죠? 네, 공개가 됐는데 네, 네. 우리만 아는 건가요? 알고 계신 거죠? 저도 순간 움찔했네요. 네, 아, 움찔했네. 아니 개개인별로 이제 네네. C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멤버별로 맞아요. 뭔가 특징을 살린 그런 CD가 네네네. 있다라고 네, 또 이렇게 스포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곧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또 사랑해주시고 또 어떤 구성품들이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앨범을 뭐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보여드렸지만 오늘 또 저희가 팬 쇼케이스를 오랜만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지금 이 앨범에 들어가 있지 않은 비하인드 컷이 있어서 한번 살짝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어떤 사진인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짜자잔. 자 비하인드 컷. 아하 첫 번째 사진. 오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리키 씨 뭔가 왕자님 같아요. 네 저 가운데 아 저 풍선이네. 이거 삐 하면 나오는 그 풍선 아시죠? 아 풍선 네네네. 저걸 물고 있네요. 아 풍선을 물고 있는 네. 모습. 오 자 우리 멤버들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모습이 네, 눈에 네. 띄는데요. 자 두 번째 사진은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볼까요? 아하. 자, 두 번째. 이 사진은 또 뮤비 찍을 때 뮤비 찍을 때 그렇지. 찍었던 사진 같습니다. 이날 날씨는 좀 어떠셨어요? 많이 덥진 않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더웠고요. 너무 더웠죠. 아. 네. 천지영이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진짜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또 민소매를 입고 있고 네. 아, 저 빼고 멤버들이 고생을 했네요. 네. 아, 천지 씨 사진 근데 유독 좀 두꺼워 보이긴 하네요. 진짜 더웠어요, 이때. 너무 더웠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네, 네. 근데 표정은 굉장히 청량하게, 시원하게 아주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진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네, 이거는 해변. 아. 어떤 어떤 상황인가요, 이 사진? 제가 리키를 묻어주고 있는. 네, 묻어주고 있는데 이제 리키가 포기한. 네. 아, 리키 씨를 묻고 계신다고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맞아요. 모래에 묻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뒤에 굉장히 지금 뭐 도와주시지도 않고 방관하고 계시는데 그냥 두 분이 그러고 계신데. 하고 있는. 창조 또 팔에 힘주고 있는. 아, 그래요? 혹시나 의식해서 창조. 또 혹시나 찍힐까봐. 아, 네, 창조 씨. 그 짧은 또 찰나에도 이렇게 팔에 힘을 주시는 아 역시 프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버추어 스튜디오 뮤직비디오 맞아요. 촬영장인데요. 네네네. 의상이 이뻤어가지고 또 네. 배경은 아침부터 아침까지 네네. 세트장을 오마주해서 아 네 찍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미 뭐 많은 팬 여러분들 눈치를 채우고 계셨는데 우리 천지 씨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좀 뭔가 분위기가 다른 컷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만 더 비하인드 컷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사진? 이것도 자켓 사진 때 뭔가 오랜만에 네. 만난 같은 반 친구들 그치?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들고요. 자 어떤 느낌의 사진인가요? 이거는 여기요. 네. 이게 어디지? 놀이공원. 아 여기 놀이공원인가? 놀이공원. 근데 오. 저희가 좀 단체 사진 찍을 때 네. 항상 좀 이렇게 좀 옹기종기 붙어서 앉는 사진이 좀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이런 컷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워낙 또 우리 멤버들 오랫동안 보셨고 또 워낙 시크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룹이. 더 이상 사진을 찍을 때 할 포즈가 없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거의 맞아요. V 아니면은 막 이런 그것만 해서. 네네. 그래도 뭔가 내적 친밀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사실 이런 느낌은 저희 앨범 자켓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살짝 보여드리면 재밌어하실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한번 준비해본 비하인드 컷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진들 찍으시느라 또 더운 날씨에도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멤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 발매된 새 앨범 일단은 저희 실물도 보고 또 사진 찍으셨을 때 재밌게 찍었던 비하인드 컷까지 한번 살짝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앨범 안에 들어가 있는 바로 우리 틴탑의 음악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포쇼 앨범은 한마디로 저는 명반이다 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과연 어떤 곡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 곡씩 우리 멤버들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이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먼저 첫 번째 타이틀곡 휙에 대해서 소개를 우리 리키 씨가 한번 살짝 해주실까요?
일단 휘기라는 곡은 저희 이제 틴탑의 딱 색깔에 맞게 청량하고 좀 이제 여름 노래로 준비해서 이런 곡을 준비한 것 같아요. 네네네. 또 요즘 이제 또 휴가철이잖아요. 곧 있으면. 네네. 그래서 휴가 떠나실 때 저희 틴탑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떠나는 느낌으로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니키 씨는 이 휘기라는 노래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 어떠셨는지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여러 후보곡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이 도입부에 이제 말하듯이 like it 이 부분이 굉장히 딱 꽂혔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후보를 정했을 때 저는 항상 상위권에 있었던 노래였었어요. 네네네네. 그 정도로 저는 좀 되게 잘 빠진? 잘 좋은 노래였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듣는 재미도 당연히 있고 또 당연히 우리 티탑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특히 리키 씨가 또 동무하시는 부분이 너무 유쾌하고 멋있고 재밌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이틀곡 휘기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볼 곡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Next You라는 곡인데요. 자, Next You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우리 창조 씨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Next You는 또 이제 밴드 느낌의 또 신나는 곡이고요. 또 휘기랑은 조금 다르게 지금 이렇게 또 BGM으로 또 깔려 있는데 이 노래는 좀 여러분들을 위한 곡이고 또 가사를 또 같이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멤버들의 또 아름다운 목소리가 또 함께한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조 씨가 생각했을 때 Next to You라는 이 곡에서 가장 소화를 잘 해준 멤버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리키 형. 리키 씨. 네. 어떤 부분을? 아까 또 이제 그 대기실에서 또 인터뷰를 좀 잠깐 땄었는데 그 리키 군의 또 2절 파트에 나오는 그 퍼스 부분이 되게 좀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아서 그렇게 고르게 됐습니다. 아, 리키 씨 칭찬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역시 친구가 최고네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좀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또 우리 창조 씨도 좀 이렇게 칭찬 하나 해주신다. 창조 군은 일단 이제 저희 팀에서 랩도 담당을 하고 있어서 너무 잘해요. 저 진짜 와. 사실 저희가 이제 또 콘서트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창조가 없었으면 콘서트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큰 감사합니다. 비중을 차지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팬 여러분들 앞에 서다 보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틴탑 멤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창조 씨 제가 뭐 그냥 여담인데 개인적으로 킬링 볼스 보고 랩하시는 모습이 너무 푹 빠져가지고 저요? 네, 그거 진짜 지금 한 13번째쯤 돌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보다 많이 봤네요. 저희보다 많이 봤네요. 그래요? 근데 진짜 너무 노래들이 진짜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너무 신나고 또 저에게도 너무 또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곡들이 많았어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한 사람당 무조건 100번씩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새 앨범에 들어가 있는 세 번째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곡명이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가 아니라서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이 노래는 2013년도에 나왔다가 무려 10년 만에 다시 새롭게 재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니엘 씨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10년 만에 이제 다시 재녹음을 하게 된 우리 또 엔젤 팬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셔서 재녹음을 하게 된 그런 노래입니다. 네. 네. 이 곡은 가사가 되게 인상적이고요. 네. 또 저희가 10년 만에 이제 좀 더 나이가 먹고 좀 커서 부르다 보니까 좀 더 감정이 좀 짙어진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 10년 만에 다시 녹음을 하실 때 어떤 기분이 좀 많이 드셨어요? 예를 씨는? 일단 사실 그 10년 전에는 사실 그냥 시켜서 한 노래였다면 지금은 좀 뭔가 이해하고 이런 감정이었던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좀 불렀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도 남다른 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10년 전에 네가 아니라서와 2023년에 네가 아니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곡으로 살펴볼 곡은 다시 한번 우리가 휙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휙이 그냥 평범한 버전이 아니라 우리 또 틴탑만의 스타일로 스피드업을 한 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휙 스피드 버전 한번 살짝 느낌만 들어볼까요? 어떤 네. 느낌인지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원곡이랑 진짜 훨씬 더 빠른 느낌의 곡입니다. 자, 휙 천지 씨 어떤 느낌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 노래를 스피드업을 해서 한번 들어봤었는데 네. 이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또 앨범에 실게 되었고 지금 휙보다 조금 흥이 안 날 때 이 노래를 들으면은 네. 더 흥이 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일반 버전의 휙 절대 흥이 안 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흥이 나고요. 그걸 한 만 번 정도 들으면은 한 번쯤은 이제 흥이 안 날 때 스피드업을 한 번씩 들으시면은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버전도 너무 흥이 나지만 좀 더 빠른 버전의 휙도 여러분들을 더 신나게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스피드업 되는 버전의 스피드 버전의 휙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멤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한땀 한땀 정성이 들어가 있는 곡들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앨범 For Sure에 있는 모든 수록곡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멤버들은 어떤 곡을 최애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리키 씨는 여기 수록곡들 중에 어떤 곡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휙이라는 노래가 저희 타이틀곡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휙 너무 좋죠. 또 우리 천지 씨는요 어떤 곡 뽑으시겠어요? 네, 저도 휙이라는 노래가 저희가 제 녹음을 하면서 네. 틴탑스러워졌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타이틀 곡이 될 것 같아서 네네. 휙을 선택하겠습니다. 휙 두 표 나왔습니다. 자, 니엘 씨는요? 저는 아무래도 Next to You라는 노래가 또 우리 엔젤 팬분들께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저는 더 좀 좋습니다. 네, Next to You 한 표 나왔습니다. 자, 창조 씨 답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다면 네가 아니라서라는 곡을 골고루 나오네요. 이렇게 고르게 됐고 네가 아니라서가 사실 또 이제 너무 또 오랜만에 녹음을 했던 거라서 네.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멤버들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앨범이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추억이 될 이번 앨범. 오늘 또 컴백 쇼케이스를 맞아서 첫 곡으로는 휙 들려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무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리에서 맞습니다. 일어나서 어떤 곡을 또 들려주시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소개를 우리 리키 씨가 살짝 어떤 곡 하실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뭐 사실 저희가 들려드릴 게 이제 Next to You 들려드려야죠. 그럼요. 그래서 Next to You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니엘 씨가 최애곡으로 뽑아준 곡이기도 하죠. 우리 팬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노래 Next to You라는 곡 듣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무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앞에 너, 네 곁에 나 언제부턴가 정해져 있던 곳이 익숙한 느낌 하루 종일 뭘 하든지 이렇게까지 생각도 같은 건지 같은 건지 신기한 느낌 생각인지 완전히 우린 흩어져 있던 서로가 찾던 퍼즐 조각들 비로소 완성된 너와 나 우리를 돌려보면 just next, just next 여전히 unchanged, unchanged 항상 처음 같은 days and night do you like that baby 내게, 내게 또다시 넌 back, 넌 back 바로 지금처럼 언제나 do you like that baby Do you like that, baby? 지금 시간 가장 아름다운 순간 돌아보면 매번 그곳
거침없이 너와 함께였던 걸 어디도 wanna go 뭐든지 wanna do 즐거워지니까 너하고 있으면 가끔씩 모든 것이 꿈인 것 같아 한 봐도 어느새 또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고 내 약속한 것처럼 밤끝에 뜨는 날 비 뒤에 무지개 내일 이렇게 너와 나 우리를 돌려보면 just next 여전히 unchanged, unchanged 항상 처음 같은 days and nights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baby 내게, 내게 또다시 run back, run back 바로 지금처럼 언제나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baby We are, wanna be real 당연한 이유 늘 이대로만 걸어가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이야기는 시작돼 hey.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돼 hey. 나와 함께 해줘 앞으로 더 go on 까마득한 모든 날도 힘이 될 땐 서로에게 기대 눈을 보며 서로에게 웃어줘 babe 바라는 건 없어 이대로면 돼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낮은 일은 이곳엔 just this, just this 눈부셔 unchanged, unchanged 나면 완벽하니까 Do you like that? Do you like that, baby? Always, always 널 향해 long back, long back 바로 내 자리를 찾아가 Do you like that? Do you like that, baby? Real, wanna be real 당연한 이유 늘 이대로만 걸어가 Do you like that? Do you like that, baby?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켓 촬영이에요. 너 머리핀 있는 거 알아? 응, 기대. 오랜만에 보는 거. 그러고 있지 말고 follow me. 아까 있다고 하지 않았나? 옷 벗고 운전할 찍이? 찬이 형이 요새 옷 벗는 걸 좋아해서 네. 옷 벗고 뭐 운동장 뛰기 팬티까지 벗고 놀이공원 가기 뛰기. 이런 거 속옷까지? 어. 왜? 근데 이유가 뭐야? 그렇게 하고 싶은 형, 건가? 평생 안 형, 아니면 형 누드비치 이런 데 가면 되겠다 아니 평생 안 해볼 거잖아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럼 가위바위보 진사람이 하자 아니 형이 하고 싶은 일탈인데 왜 네 그렇대요 해보고 싶은 일탈 뭐 있어요? 저도 같이 손잡고 형이랑 뭐 어디요? 하루 Thank you.
네, 이렇게 자켓 촬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하! 네, 자, 네, 어땠어요? 네, 저희 찐탑이 오랜만에 이렇게 몇 년, 3년 만인가요? 네. 이렇게 또 자켓도 같이 모여서 찍고 아침부터 또 같이 스케줄을 했는데 뭔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이쁜 사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많은 기대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틴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재밌게 보신 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 훈훈하네요, 훈훈해요. 자 우리 멤버들이 새 앨범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비하인드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렇게 영상이 나가는 동안 굉장히 지금 무대가 아주 좀 더 시원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또 여름에 어떤 피서지로 놀러 가실지 다들 계획은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전 세계에서 제가 아는 제 머릿속에 있는 두 개의 유명한 탑이 있는데요. 올여름 피서지로 여러분 파리 에펠탑 가지 말고 우리 틴탑 보러 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시원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올여름 최고의 휴양지 그룹 우리 틴탑 새 곡 휙 비롯해서 포쇼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곡들 많은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멤버들의 오늘 멋있고 잘생긴 모습들 눈속에 많이 많이 담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넥스트 유 무대가 끝나고 나서 우리 또 멤버들이 땀을 닦고 마이크도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잘생겨져서 곧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카메라 화질 정리 좀 하시고, 네, 필터 있으면 최고로 많이 넣어주시고, 네, 진짜 이렇게 사실 저도 2010년도에 7월 10일이 우리 틴탑의 데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뷔 13주년이 6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13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도 틴탑의 박수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13년 만에 이렇게 같이 실제로 만나서 쇼케이스를 진행한다는 게 참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행복한 시간들을 여러분께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 우리 틴탑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나와주세요. 에펠탑보다 나는 틴탑입니다. 우후. 편하게 편하게 우리 피서지에 좀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야, 더 멋있어졌죠 우리 멤버들. 자 의상을 더 화려하게 이제 체인지를 하시고 입장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넥스트 유 이야기를 한번 살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해드리는 시간이었는데 무대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 창조 씨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또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일단 행복했고요. 네. 저희가 넥스트 유를 또 연습실에서 또 이 쇼케이스 전에 정말 많이 좀 불러보기도 하고 네, 네.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 앞에서 부르니까 기분이 더 좀 뭔가 좋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니엘 씨는 어떠셨는지 큰 실수 없이 잘 끝났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께 넥스트 유를 라이브로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사실 저희가 이렇게 세트를 정말 피서지 분위기가 나게끔 멋지게 꾸며봤는데 우리 멤버들이 너무 인터뷰 느낌의 자세로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휴양지에 네네.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멋있게 사진 찍을 수 있게 포즈를 한번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 진짜 휴양지 온 것처럼요. 아 지금 가장 편하게 취하신 건가요? 자 리키 씨 지금 뭔가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 좀 더 편하게 애티튜드를 네,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이 사진에 아주 예쁘게 담아주실 수 있게 최대한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되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컴백 쇼케이스를 맞아서 참 유익하고 또 다양한 코너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틴탑과 함께하는 오늘의 코너 이름하여 틴탑과 썸머 휙 시작합니다. 예스 휙
자, 틴탑과 함께하는 썸머 휙 코너. 자, 아주 재미난 코너들로 꿀잼 보장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첫 번째 미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 바로 휙 엠배속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4 오마이갓. 오마이갓. 자, 과연 우리 멤버들은 물론 배속 챌린지 우리 틴탑에게는 굉장히 식은 좀 먹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개인적으로 네 분 중에 이렇게 배속 댄스에 좀 자신 있다 하는 분은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배속은 뭐 딱히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아, 상관없습니까? 네, 뭐 속도의 한계는 뭐 어머 네. 어머 멋있어.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저기 창조 씨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네. 이 휙이라는 노래는 좀 이렇게 난이도로 따지면 어려운 춤에 속하나요? 아니면 좀 무난한 춤에 속하나요? 어려운 춤으로 속합니다. 아, 조금 전에 스웨그는 어디 간데 없고 연습하면서 그러면 혹시 좀 이렇게 가장 습득이 느렸던 멤버 메인 댄서로서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 오랜만에 하니까 좀 이 형이 좀 힘들었던 것 같다. 두 분이 있었어요. 아, 두 분이요. 네. 거의 양대산맥이었습니다. 아, 네네. 리키 군과 네. 천지 형이. 네. 아, 이게 한 부분씩 한 부분씩 약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 네네. 연습을 통해서 또 이제 만들어진 멤버들이라 네. 좀 버퍼링이 있는 구간들이 있었군요. 리키 씨 해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너무 맞는 말이라서 네. 네. 아니, 사실 이거 그 스텝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좀 노래 이렇게 춤추면 흥분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 저도 모르게 막 이상한 동작을 하나씩 넣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또 오랜만에 스텝을 밟다 보니까 네. 제가 흥분했나 보지 네. 계속 이 올바른 동작을 안 하고 제가 또 다르게 이상한 동작을 추가해가지고 나만의 텐션이 나오는 네 그래서 그걸로 많이 혼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천지 씨는 어떻게 안무 연습하시면서 좀 우여곡절 없었습니까? 저도 여기 스텝 부분에서 네. 손 동작이 안 돼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습득이 되신 거잖아요.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멤버들이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M배속 챌린지는 한 분씩 나와서 각 배속별로 어떤 분이 잘하시는지 제가 오롯이 제가 네. 심사를 해서 어허. 우승자를 발표하는 걸로 네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 네? 합니다. 어허. 일단은 우리 기회를 창조 씨에게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볼게요. 순서요? 네, 순서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네. 먼저 본인의 순서는 몇 번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3번 하겠습니다. 3번, 세 번째로 네. 하실 거. 그럼 제일 먼저 나올 사람 지목해 주시죠. 천지 형이요. 예스! 자, 첫 번째 순서 천지 씨를 무대 가운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슨 마청 베이비? 어디 구간에 하는 거지? 자, Let's go, bro, let's go! Let's go, let's go! 자, 휙 엠배속 챌린지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면요. 0.5배속부터 1배속, 1.3배속, 1.5배속, 2배속 만약에 저희가 혹시나 해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2배속이 최대치긴 합니다. 근데 혹시나 몰라서 3배속까지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3배속 자 한번 3배속을 성공하시는 분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가볍게 0.5배속의 휙 어떤 느낌일지 천지 씨 버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찍어서 올려주세요. 자 어허 가볍죠, 가볍죠. 이 정도 가벼워요. 네. 네. 아니 이게 지금 1절 틀렸어, 틀렸어. 아니 이게 1절인지 2절인지 몰랐잖아. 근데 다들 알았지, 알았는데. 자 일단 지금 제가 점수 체크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네. 감점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1배속. 아 천지 씨 안 끝났습니다. 2배속까지 계속 가야 되거든요. 자 0.5배속 이런 느낌이었고요. 1배속 가볍게 가볼까요? 어떻게 된 거죠? 아 역시 1배속 무난합니다. 자 이런 느낌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1.3배속 음악 주세요. Let's go. 자 여러분들 응원의 함성 보내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일단 1.3배속까지 나쁘지 뭐야? 않아요. 잘하잖아. 자 올라갑니다. 1.5배속 가볼까요? 와 너무 어려워. 5, 6, 7, 8
오 잘해 잘해. 야 뭐야 천지 씨 이 자 지금 1.5배속까지 하셨는데 2배속 괜찮겠습니까? 네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배속까지 가보겠습니다. 오 좋아. 어머 어머 어머. 여기까지입니다, 천지 씨. 와. 이야. 와 2배속 너무 빠른데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와 일단은 2배속까지는 도전을 하셨고요. 일단 제가 점수 마음속으로 체크를 해뒀습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2배속은 절대 안 돼요 이거. 아, 한 2배속은?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 2배속은 도저히 힘들 것이다. 아 저는 내심 3배속까지 성공하시는 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두 번째 순서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창조 씨 누가 나오면 될까요? 닐 형이요. 니얼 씨를 선택해. 오케이 니얼 니얼 주셨습니다. 어 일단 우리 니얼 씨는 뭐 워낙 또 예, 춤 잘 추실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0.5배속이랑 1배속 패스하고 바로 1.3배속부터 가는 게 어떨까요? 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no problem. 자 니얼 씨의 휙 1.3배속부터 음악 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are you ready? 오, 아, 가벼워. 어, 가벼워. 어머, 어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허, 허, 허. 저래, 저래. 어, 박수 보내주세요. 약간 어, 니엘 씨의 1.3배속은 1배속 같았어요. 맞아요. 네, 좀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네.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라는 평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올라갑니다. 1.5배속 어떻게 하실까요? 음악 주시죠. 아하. 어, 약간의 마지막에 조금의 버퍼링이 있었지만 아, 그래도 아주 지금 아직까지는 순항 중입니다. 자, 이제 2배속을 들려 보도록 2배속 고온. 자, 2배속. Drop the beat. 잘해 완벽했어. 동작이 안 돼 동작이. 그렇게 아 진짜 순식간에 지나간대. 자 니엘 씨 혹시나 제가 준비한 거 있는데 3배속도 한번 도전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아 할 수 있어. 자 니엘 씨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나 몰라서 준비했습니다. You can do it. 휙 3배속 닥터핏. 자 준비하시고 3배속 아 3배속 음원이 지금 아 틀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2배속까지의 점수 너무 잘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했다 잘했어. 아하 아하 완벽했어. 자 이제 창조 선생님의 네,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빨라. 진짜 빨라. 자 또 굉장히 뭐 여유롭게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어, 가볍게 1.3배속부터 바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음악 주시죠. 그렇지 박수 쉬면서 1, 2, 3, 4. 어 가볍죠 이 정도는 편안하죠. 오케이 아주 가볍습니다. 잘한다. 어, 제가 자. 먼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야 리키 씨도 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난 못해. 할 수 있어. 자 창조 씨 하시는 거 보면서 노하우를 한번 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배속 갑니다. Are you ready? 오. 오 피니시까지 아주 깔끔하게. 자 이어서 근데 2배속 턴은 사실 동작이 없는 건데 이거 감점 부분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친구 동작을 너무 작게 해요. 아 그래요? 네 이 친구 아, 그냥 막 이렇게 해요. 아 자 지금 조금씩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일단 제가 최대한 참고해서 점수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제 2배속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드랍 더 핏. 박수 보내주세요. 와. 자 직접 해보셨
오셨으니까 한번 소감 해주시죠. 빨라요.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와, 야, 너 안 된다 이거.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에이, 이렇게 씨, 네, 해볼게요. 기대지 마요. 자, 여러분들이 박수를 주신다면 좀 더 자신감 있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수 있어. 자, 리키 씨, 그렇죠. 자연스럽게 몸을 풀어 주십니다. 자, 1.3배속부터 한번 가볼게요. 음악 주세요. 자, 자. 그러니까 감정, 표현력을 모두 다 보고 있습니다. 자, 1.3에서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좀 잘못했어요. 지금 네. 엉덩이 너무 안무가 좀 틀렸어요. 아, 왜요? 어떤 부분? 이거 엉덩이가 없는 건데 계속 엉덩이를. 아, 뒤에서 엉덩이 너무 끼를 부렸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은 끼를 부렸다. 아, 좀 더 너무 끼 부려. 오, 우리 그래도 팬분들은 좋아해 주시네요. 자, 1.3배속 요 정도고요. 자, 이어서 1.5배속 음악 주시죠. 자, 자. 아, 진짜네요, 진짜네. 오케이. 아, 부담스러워. 아, 지금 멤버들이 너무 엉덩이만 보는 것 같다.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너가 1.3배속으로 우리를 보고 해야 돼. 맞아. 팬 여러분들도 귀여워. 볼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진짜요? 예. 어. 아니 근데 진짜 귀여워서 그래. 귀여워, 귀여워. 그럼 우리가 이건 뭐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우리 니엘 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함성 소리가 필요합니다. 어, 안돼. 이상하지 않아. 진짜. 너무 이상, 귀엽대요. 너무 아니, 귀엽대요. 이상하면은 안 시켰지. 아, 멤버들이 이상한 거 시킬 리가 야, 없잖아요. 근데 너도 한번 너 엉덩이를 봐봐, 보면서 해봐. 보면서 해, 보면서. 너가 얼마나 실룩실룩거리는지. 좋아요. 진짜 완전 실룩실룩거려. 자, 마지막 2배속은 이렇게 뒤로 돌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킬 포인트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주세요. 1.3배속으로 한 번만. 아, 좀 낮춰서. 네, 좀 낮춰서. 좀 낮춰서. 아, 좀 낮춰야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았어요. 1.3배속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키 씨의 매력 가봅니다. 음악 주세요. 어, 기대된다. 둘, 셋, 넷. 자, 그래도 마지막은 앞에 보고 포즈 여기까지입니다. 아, 어때? 너가 스스로 너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 제가 이런 게 안무에 틀리나 봐요. 제가 또 이상한 동작을 넣었네요. 아, 그렇죠. 지금 흥이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왜 엉덩이가 흔들거리지? 근데 뭐 똑같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팬 여러분들과 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네네. 하는 것보다는 우리 리키 씨의 매력을 봤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알겠습니다.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혹시나 제가 지금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 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참고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누가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봤을 때 누가 내 천지 형 이름은 안 나오나요? 왜 내 이름 안 나오는 거야? 나는 0.5배속부터 쳤는데. 아, 섭섭해요. 천지 섭섭해요. 아니, 전 0.5배속 천지라고 안 했지 지금. 네. 그러네. 아무도 천지 형 이름만 안 나와요. 그러네. 유일하게 0.5배속부터 제일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자, 저의 오늘 사실 심사 기준은 춤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잘 추는 것보다 오늘 팬 여러분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컴백하는 날이니까 팬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웃게 해준 분에게 우승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리키 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아, 아닙니다. 아, 리키 씨 덕에 아주 배꼽이 그냥 요동을 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미션인 휙 M배속 챌린지에서는 우리 리키 씨가 우승하셨다고 제가 일단은 발표를 해드렸고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 미션이 있으니까요. 우리 다른 멤버들이 점수를 좀 많이 따서 오늘의 최고 MVP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MVP 네. 되시면 제가 특별한 혜택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 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퍼즐 싱얼롱 시작해봅니다. 예.
자, 퍼즐 싱얼롱 미션은요. 자, 화면에 저희가 글자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글자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고 랜덤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우리 멤버들이 직접 이 글자들을 잘 유추해서 맞춰주셔야 되고,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까지 우리 틴탑이 발표했던 음악에 들어가 있는 가사들을 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 가사와 그리고 제목까지 맞춰주시면 점수로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우리 네 분 가운데서는 평소에 좀 가사를 잘 까먹는 멤버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리키 씨 조금 전 우승하셨는데 한번 알려주시죠. 누가 가사를 제일 까먹어요? 사실 니엘 형이 제일 까먹죠. 아, 니엘 씨가요? 왜냐하면 네. 옛날 곡들을 합치면 거의 대부분 니엘 형이 많이 불러가지고 네네네. 외우는 가사가 많을 거예요. 아마. 아, 분량이 좀 많아서. 네, 분량이 많아서 네네. 아마 옛날 곡들 맞아요. 다 합치면 좀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런 코너 우리 니엘 씨에게는 조금 힘든 코너가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자신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지금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사 숙지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아, 가사 숙지가. 아, 제가 지금 입술에 이걸 했더니 발음이 좀 세서. 아,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입술이 네. 더 무거울 것 같아요. 네, 괜찮으세요, 니엘 씨? 아, 그래도 뭐 그래도 네. 뭐 완벽하게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싶습니다. 뭐 첫 번째 문제, 당연히 점수는 걸려 있지만 가볍게 연습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퍼즐 싱얼롱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지가 저그 겟넷 옥. 아, 자, 과연 어떤 곡일까요? 미치겠어. 창주 씨. 내겐 그저 지옥 같아. 네? 내겐 그저 지옥 같아. 내겐 그저 지옥 같아. 정답 제목은 틴탑 미치겠어. 틴탑의 미치겠어. 네. 정답입니다. 창주 씨 앞으로 나와서 이 노래 불러 주셔야 됩니다. 노래 나오는 건가요? 네, 노래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아, 춤도 같이 추시면 너무 좋고요. 싸, 싸. 박수 쳐주시는 분은 더 좋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오! 아, 근데 쉽네요. 아, 쉽죠? 네. 아, 근데 예전에 발표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 창조 씨의 근육량이 늘어나서 그런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네. 안무인 것처럼 약간 근데 좀 무거워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아, 절도 있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 창조 씨에게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문제 아주 뭐 가볍게 미치겠어 잘 맞춰주셨는데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이제 다들 뭐 느낌 아시니까 네네. 바로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까에을 말 없는 마음을 뱉. 아, 이거 또 창조 씨.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정확한 가사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없는 말을 뱉, 마음이 없는 말을 뱉을까? 마음에 없는 말을 뱉을까? 정답은 쉽지 않아.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정답 맞춘 사람은 이렇게 춤을 보여줘야 돼. 좀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조금씩 느낌 있게. 어머 어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불리한 게 네. 왜 랩 파트만 나오나요? 다 랩 파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랩 파트만 제가 그걸 로도 하진 않았는데 말이죠. 랩을 지금 이 친구가 다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 일단 좀 참고를 해서 다음 문제는 좀 더 엄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섭섭했던 거는 우리 창조 씨가 춤을 출 때 나머지 뒤에 세 분이 전혀 리액션을 안 해줘가지고 우리 그 같은 팀이잖아요. 네, 아무리 리액션 없는 팀이지만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다른 멤버가 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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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도 좀 해주시고 네. 네.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두 문제 연속으로 우리 창조 씨가 맞추셨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다른 분이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는 랩 아닙니다.
니엘 씨 섭섭해하지 마세요. 세 번째 문제 랩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나도 천지, 눈생 천지, 천지. 누가 봐도 생각나네. 자, 천지 씨 정답 외치고요. 전 정답. 정답? 눈 감아도 생각나네. 눈 감아도 생각나네. 아니구나. 네 생각이 나네. 자, 다시 눈 감 아 도. 지금 가. 정답 발언권을 얻고 나서 지금 문제를 풀고 계시는데 일단 예 뭐 예 정성 참조하겠습니다. 감, 눈 감아 아, 눈 감아도 생각나네. 눈 감아도 생각나네. 어떤 곡이죠? 긴 생머리 그녀. 긴 생머리 그녀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어떻게 어떻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 자 천지 씨 점수는 드리는데요. 너무 네. 이렇게 본인의 발언권을 받고 나서 문제를 푸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처음 뭐라 그랬죠? 처음에 본인이 이제 천지 해놓고 네. 눈 감아, 눈 감아, 또 이렇게 막 수정을 하셔가지고 네, 제대로 단호한 모습을 좀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어쨌든 우리 천지 씨에게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 니엘 씨하고 리키 씨가 점수가 없으신데 어떻게 된 건지 일단 한마디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니엘 씨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글을 읽는 게 좀 느려요. 속독이 좀 늦다. 속독이 좀 느리기 때문에 네네네. 문제가 뜨고 뭐 하면 이미 정답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이번에는 제가 좀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속독법으로 네. 한번 글을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리키 씨는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 아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저는 한국어가 어려워서. 아 그래요? 네. 아 한국어가 어려워서 그럴 수 있구나.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해서 한번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질문하는 그런 정답이 되겠습니다. 질문하는 그런 곡이에요. 제목이. 자 문제 나갑니다. 리다다 보살의 천지 정답. 잠깐만요. 자 니엘 씨 좀 빨랐어요. 니엘 씨 누구보다 짜릿하게 사귈래. 제목은요? 나랑 사귈래. 나랑 사귈래. 정답입니다. 나왔어요. 사귈래 맞아. 여기까지입니다. 와 완벽해. 니엘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점 획득하셨어요. 아 너무 쉬웠어요. 근데 저 다시 좀 듣고 싶어요. 누구보다 짜릿하게 사귈래. 그 부분은 어떻게 음절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누구보다 짜릿하게 사귈래. 이 느낌 아니었는데. 나중에 집에 가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한 분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다 점수를 획득할 때 우리 리키 씨만이. 그러면 3점 내기. 막판 3점 내기. 네. 자 지금 천지 씨가 2점으로 할게요. 1등이니까.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3점 내기 다른 멤버들도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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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됐습니다. 자신감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고요. 점수는 이번 문제에만 딱 3점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문제 맞추신 분이 우승이에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쪼거나 뭘 넣어라. 자 본인 이름 외쳐주세요. 자 더쪼거나. 정답. 자 천지. 나더러 뭘 어쩌라고. 제목은요? 나더러 뭘 어쩌라고. 널만은 생쩌라고. 3, 2, 1. 님이 남이 돼. 나는 못하겠으니까 이딴 건 바라지 마요. 넌 너무 죽겠어. 넌 너무 죽겠어. 다들 죽어 나와 달라 나와. 널 잊고 사는 이유 나. To you now. 천지 씨 모시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시간이 Yeah.
you now.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yes, 좋아, yes, 좋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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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바로 임하시네요. 아. 근데 리키가 네.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일부러 안 맞추는 거 아니지. 춤을 안 추려고 하는 건 춤추기 싫어서 약간 네네. 땀 흘리기 싫어서 맞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발휘해서 우리 한 문제도 못 맞추신 리키 씨에게는 벌칙을 예. 준비해 아 왜 갑자기 아까 전판은 없었잖아요. 그냥 오늘 이렇게 팬들 즐겁게 해드리는 아, 네, 차원에서 네. 우리 리키 씨는 1점 더 획득을 못하셨으니까 뭐 하면 좋을까요? 아 그러면 여기 안 나온 노래들 중에 우리 팬 여러분들 좋아하셨던 곡들 중에 한 소절 살짝 무반주로 불러주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가 좋으세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노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곧 만나볼 콘서트에서 또 부르실 수 있는 곡 중에서도 한 소절. 아 리키가 네. 그 노래 좋아하더라고요. 장난하냐? 아 장난하냐? 네, 춤추는 걸 좋아해요. 춤추는 걸 좋아해요. 네. 막 이렇게 귀 손 맞고 막 엄청 네네. 주시더라고요. 아 그럼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리키가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면 요 정도 괜찮으십니까 리키 씨? 네? 이렇게 우리 멤버들이 노래 불러주면 춤추는 걸로? 아 당연히 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 리키 씨의 장난하냐 댄스 장난하게 한번 진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 앞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리엘 씨 앞에 보고 할까요? 뒤에 보고 할까요? 아 이번에 앞에 보고. 앞에 이거는 앞에 네, 보고. 이건 좀 멋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우리 또 많은 팬분들이 예쁘게 잘 릴스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저희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셔야 돼요 구간을. 아 네 뭐 랜덤 플레이. 랜덤이에요. 아 네 뭐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틴타 we go rock it drop it top it hey don't stop it pop it 틴타 we go rock it drop it top it hey don't stop it pop it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우리 분위기 정말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우리 분위기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힘드실 네,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와, 아 리키 씨, 어떻게 많이 힘들었죠? 네. 아니요, 저는 즐거워요. 아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어요. 네. 아 진짜 이렇게 우리 리키 씨가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남자 넷이서 뭔가 피서 온 것 같고 놀러 온 것 같고 MT 온 것 같은 네, 네.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과 함께한 그리고 오랜만에 컴백을 맞아서 팬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해봤던 코너들이었는데 니엘 씨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일단 이렇게 저희가 뭔가 콘서트 전에 이렇게 뭔가 모여서 짧게나마 이렇게 저희의 무대를 잠시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잠깐 나누고 재밌는 게임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뭐 더 많은 무대들은 우리가 곧 만나볼 콘서트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살짝 조금씩이라도 우리 멤버들이 명곡들을 춤을 춰주시고 보여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우리가 콘서트를 혹시라도 다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콘서트 타이틀 챌린지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미션으로 콘서트 저희 타이틀 챌린지를 가장 잘하시는 분께 또 최고의 점수를 드려서 MVP를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 제시어는 틴탑 위고너 라키 드랍이 탑이 테이돈 스탑이 팝이. 이것을 네 번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저도 예 조금은 연습은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네 번 연속으로 가장 스무스하게 물 흐르듯이 뭐 초는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유연하게 스무스하게 느낌 있게 잘하시는 분께 MVP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반대로 우리 리키 씨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자 티탑 위고노 라키 드라피 타피 헤이도 스타피 파피 요거 네 번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끊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의 모토는 무조건 우리가 즐거우면 돼요. 행복하면 됩니다. 네네. 네네. 자 한번 가볼까요? 3, 2, 1. 틴타 위고 락키 드랍이 타피 헤이 돈 스타피 파피 틴타 위고 드랍이 타피
틴타 위골 락킷 드랍핏 탑핏 헤이 돈 스탑핏 팝핏 틴타 위골 락킷 드랍핏 탑핏 헤이 돈 스탑핏 팝핏 틴타 위골 락킷 드랍핏 탑핏 헤이 돈 스탑핏 팝핏 틴타 위골 락킷 드랍핏 탑핏 헤이 돈 스탑핏 팝핏 좋았어! 아 이거 집에 못 갈 뻔했다. 아 앞에 한번 살짝 삐끗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하셨습니다. 자 니키 씨한테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현재까지 챌린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와! Yes, yes, yes.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천지 씨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이거 안 보고 해야 돼. 오, 안 보고 좋았어요. 가볼게요. Tinta we go rock it, drop it, tap it, hey don't stop it, pop it. Tinta we go rock it, drop it, tap it, hey don't stop it, pop it. Tinta we go rock it, drop it, tap it, hey don't stop it, pop it. Tinta we go rock it, drop it, tap it, hey don't stop it, pop it. 와! 오, 자 한마디로 깔끔. 깔끔하게 우리 천지 씨가 성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니엘 씨, 이거 때문에. 자 정말 빠르게 하실 자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큰 웃음 기대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준비돼서 가볼까요? Tinta we go rock it, drop it, tap it, hey don't stop it, pop it. Tinta we go rock it, drop it, tap it, hey don't stop it, pop it. Tinta we go rock it, drop it, tap it, hey don't stop it, pop it. Tinta we go rock it, drop it, tap it, hey don't stop it, pop it. 와, 와. 자, 제가 봤을 때 이거 껴서 된 거예요. 아 그거 아 이거 입술 껴가지고. 네, 이게 그래서 자연스러워서. 아 이게 영어 할 때 좋네요. 좋네 좋네. 아 오늘 아이템 장착하셨기 때문에 더 잘하신 거라고.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자 현재까지 우리 니엘 씨가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잘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창조 씨 차례입니다. 안 봐야지 편하지, 그렇지? 안 봐야지 편하지. 날 봐야지. 오케이. 자 본인을 믿으세요. 네. 자 가볼까요? 네. 부담스러워. 이렇게 할게요. Tinta we go rocket drop it tap it hey don't stop it pop it Tinta we go rocket drop it tap it hey don't stop it pop it Tinta we go rocket drop it tap it hey don't stop it pop it Tinta we go rocket drop it tap it hey don't stop it pop it 아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진짜. 와 이거는 우열을 갈 수가 없겠는데요. 아니요. 근데 이 친구는 우열을 가릴 수 있겠는데요. 아니 저도 빨리 하면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정확하게 전해드리고자.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전 어떻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리키 씨에게 좋은 등수 드리겠습니다. 세 분에게 1등 드리고 리키 씨에게 2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4등 아니에요. 4등 아니에요. 2등이에요. 아싸 2등. 네, 네. 세 분은 공동 1위, 우리 리키 씨 2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꽁냥꽁냥하게 준비했던 코너들을 한번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MVP를 한 분 뽑는다면 또 가장 큰 웃음 주신 우리 리키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 네. 제 마음속에 MVP이셔가지고 상품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상품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애교 보내주시는 시간. 아, 왜 그래? 네. 애교 3종 세트. 애교 3종 세트 보여주기라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대본 어디에도 없는 상품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실 것 같아서 와우, 한번 와우. 선택을 해봤는데 리키 씨 어떻게 상품 받으시겠어요? 배송 받으실까요? 네, 뭐 받아야죠. 너무 좋은 상품인데. 그럼요. 네네. 자, 그럼 리키 씨 앉아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앞에 나가서 좀 더 가까운 와우, 곳에서 와우. 또 네, 우리 팬 여러분들도 보시고 네이버 나우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멋지게 애교 3종 세트 2023 버전 부탁드립니다. 네, 저 요즘 많이 배웠는데 보라트가 요즘 유행하는 거. 아, 보라트. 네. 맞죠? 자, 1종 성공. 자, 다음 두 번째 2종. 다음은 이제 토끼. 토끼 토끼. 아, 좋죠. 토끼. 자, 힝 많이 들어가네요. 자, 마지막 3종 가볼까요? 마지막 뭐 할까요? 마지막 깨물 하트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깨물 하트. 깨물 네네. 하트. 자 마지막 3종. 자 리키 씨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MVP는 리키 씨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애교 3종에서 한 분만 더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천지. 천지. 예. 천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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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지 니엘이 지금 제 귓속에 가장 많이 들었는데 천지 니엘 잘 들으세요.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오케이. 천지 씨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천지 씨 뻔뻔하게 해야 돼. 마지막 Let's go, 천지. 자, 마지막 앵콜. 형 일하고 올게. 자 화이팅. 요즘 뭐가 유행이라고? 뻔뻔하게 해야 돼. 뻔뻔하게.
본인 편하게 하고 싶으신 거 하시면 돼요. 네. 뭐 영화 명대사 이런 걸로 또 좀 멋있게 해주셔도 되고 뭐 귀여워. 예.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지 씨. 저는 토끼 하겠습니다. 토끼 좋죠. 왜 다 힝이에요? 힝? 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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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에. 근데 사실 오늘 네. 저희가 이제 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비도 많이 오시고 맞아요 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맞아요.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멤버들 하나씩은 다 보여줘야 되지 않아? 그리고 제가 아직 틴탑의 리더로서 잘하네. 이거는 멤버 한 분 한 분 오늘 하고 끝내야 네, 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짜. 그냥 하고 내가 봤을 때 먼저 하는 사람이 좋은 거야. 깔끔하게 진행하시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그, 오케이. 자, 니엘 씨 먼저. 네. 자, 니엘 씨는 어떤 버전입니까? 아, 깨물아트. 니엘 씨의 깨물아트입니다. 가볼까요? 자 들어와 들어와 어 잘했어 잘했어 들어와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여러분 반응 좀 섭섭하네요. 혹시 니엘 씨 여기저기 많이 보여주신 거 아니죠? 네 좀 생소한 거 맞죠? 많이 보여주셨던 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네 많이 안 보여드려서 좀 당황하신 건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셨나 봐요. 아직 반응이 아니, 거의 한 3초 느리게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가 다시 반응 많이 해드릴 테니까 한 번 더 그러면 부탁드릴까요? 그래, 다시. 자, 여러분 반응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반응을. 뭐 인터넷이 잘 안 되시나? 버퍼링이 좀 걸리나요, 아, 여러분? 그럴 일은 없죠. 아니죠? 네, 너무 좋아가지고 놀래가지고 자, 이번에 제대로 해드릴게요. 자, 못 본 걸로 하고 다시 본 방송 액션. 와! 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자 이제 창조 씨가 와 창조가 애교가 막내죠. 장난 아니에요. 애교가 진짜 많아요. 시크하게 나오시네요. 아, 어떤 너무 저는 기대됩니다. 뭐 어떤 거 할까요? 네? 네? 어, 트월킹이요? 뭐라고? 뭐라고 하셨죠? 뭐라 뭐 근육 하트. 근육 근육 하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뭐 보여드리면 좋아? 뭐 약간 깨물 하트나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볼하트 뭐 아니 그 근육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스쿼트 하트 이런 거 어떨까요? 스쿼트를 하면서 하트를 괜찮은데요? 스쿼트를 하면서 하트를 보여주는 오케이 일단. 그럼 오케이 런지 하트 하면 되겠네요. 네 옆으로 걸어가면서 아 런지 네네. 런지 좋죠. 자 런지 하트 저도 버퍼링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같이 하자마자 이제 자 이번에 한 큐에 할게요. 자 시 오케이 자 니엘 씨 잠깐 받아주시고 런지 하트입니다. 액션. 자, 창조 씨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멤버들이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서 현장에 와주시고 또 이렇게 집에서 시간을 내서 봐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팬 서비스로 멋진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네 분께 정말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네 분 일어나서 자리에 앞으로 살짝 나와서 시간이 굉장히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팬 쇼케이스 오랜만에 우리 팬분들 만나는 자리라서 저희가 정말 다양하게 코너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갑니다. 아, 네. 그래도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아직 우리 네 분이 보여주실 무대가 한 곡은 더 남아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 일단 그 전에 오늘 우리 멤버들도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이 시간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키 씨부터 어떠셨나요? 진짜 정말 오랜만에 저희 한국 팬 앞에서 이렇게 무대하고 네. 같이 얘기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나 좋았고 또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저희 활동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활동 같이 정말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천주 씨. 네,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도 저희 틴탑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콘서트 연습을 물론 이번 주에 첫 방을 하지만 콘서트 연습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틴탑이 다 새로운 곡이나 뭐 그렇겠지만은 열심히 준비해서 콘서트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완전체로 컴백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이번 주부터 방송을 시작하잖아요. 응원하러 많이 와주실 거죠?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와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한번 활동하고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조 씨. 일단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엔젤팬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요. 또 이제 천지영이 앞에서 또 말했듯이 저희가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정말 한 곡 한 곡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컴백 연습도 같이 하면서 콘서트 연습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작하는 우리 휙 활동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희가 무대를 소개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저희 6일 있으면 틴탑 데뷔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월 10일이. 네. 그래서 13주년을 맞은 우리 엔젤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우리 니엘 씨가 대표로 뭐 이렇게 소감이라도 아니면 혹은 지금 기분 13년 동안의 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3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우리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면 이 포쇼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멋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추억도 너무나 행복했지만 앞으로 만들어 나갈 그 행복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우리 틴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 팬 쇼케이스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니엘 씨 어떤 곡이죠? 네, 여러분들을 위한 곡입니다. 엔젤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틴탑의 엔젤이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틴탑의 앞으로 멋진 활동, 활약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MC 하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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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꿈처럼 다가온 널 이렇게 꼭 잡아 놓지 않을 거야. You are so beautiful to me, girl. 첫눈에 반했던 내 이상형인 걸. 참 다행이야 이런 널 만나서 내 가슴이 이렇게 뛰잖아. Yeah. 누가 봐도 사랑스러워 누가 봐도 너무나 예쁜 하나하나 너무 완벽한 There's an angel in my heart 눈부시게 예쁜 얼굴인 햇살처럼 환한 웃음인 밤하늘의 밝은 별 같아 There's an angel in my heart Dream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 참 시간이 이렇게 멈춰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이 지나도 늘 변한다 해도 난 약속해 네 곁에 우리 같이 불러요 yeah. 누가 봐도 사랑스러워 누가 봐도 너무나 예쁜 하나하나 너무 완벽한 There's an angel in my heart 눈부시게 예쁜 얼굴은 햇살처럼 환한 웃음은 밤하늘의 밝은 별 같아 There's an angel in my heart 하루하루 지나가며 서로 서로 닮아가며 너에게 점점 빠져간다 계속 한 장면
것들처럼 멋진 주인공들처럼 I give my life to you 언제나 너에게 웃음만 줄게 그 어떤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매일 하루 시작해 네 생각에 내 입가에 미소가 맴도네 행복해 나 어떻게 지친 힘든 하루 끝에 네가 내 옆에 있단 게 매일 하루 고맙고 난 힘이 돼 약속해 네 곁에 있겠다고 난 안 변해 시간이 지나도 널 사랑해 널 지킬게 누가 봐도 사랑스러워 누가 봐도 너무나 예쁜 하나하나 너무 완벽한 There's an angel in my heart 눈부시게 예쁜 얼굴이 햇살처럼 환한 웃음은 밤하늘의 밝은 별 같아 여러분들 엔젤봉 한번 들어볼까요? There's an angel in my hear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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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자 이번 주에 감사합니다.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보고 계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안녕, 모두들. 바이바이.